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제17기 홍보대사 산업응용경제학과 김선우, 중어중문학과 김채희입니다. 제주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적 수준의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혜 환경의 첨단 스마트 그린 캠퍼스에다 교수 확보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거점 국립대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학생의 74%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교류 수학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는 지방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2학년 여름방학에 가고 싶은 대학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보았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보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생각하면서 과정 중심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성해보니 내가 부족한 것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형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면접을 보게 되면 목소리, 시선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긴장돼도 티가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러 웃는 얼굴로 들어갔고 큰 소리로 인사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당당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젤리나 작은 사탕같이 냄새나 소리가 안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시고 활동을 본인이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의도를 잘 캐치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저는 정시를 준비하면서 각 대학들의 최근 정시 성적 결과 자료들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면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각 대학별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의 반응 반영 비율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로는 면접관께서 진로에 대해 물어봤는데 제 친구의 꿈은 지상직 승무원과 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실수를 해서 지하직 승무원이라고 답했는데 다행히 면접관 두 분 다 웃으시면서 넘어가서 제 친구도 긴장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입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입학 후 신입생 시기엔 여태껏 해보고 싶었던 것들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 마시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노윤호가 한 명언이 있죠?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이 말처럼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놀더라도 제대로 미친 듯이 놀았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우리 제주대학교에 합격하여 최고의 환경에서 캠퍼스 낭만을 즐기세요. 제주대학교로 오세요.